뉴잉글랜드의 중심, 청교도의 고장, 언약의 도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중 하나로 유서 깊은 장소들이 넘쳐납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해온 뉴잉글랜드의 대표 도시로 백인 중심의 도시였으나 현재 백인의 분포는 5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아이비리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 보스턴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도시로 실질적인 미국의 정신적 리더 역할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별칭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미국 다른 곳과 달리 인사성이 밝지 않고 운전 습관도 좋지 않다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 1위, 운전매너 순위에서는 200개 도시 중 200위를 차지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고향 보스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스턴에 들어서면 멋진 의사당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붉은 벽돌과 금색 돔이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79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국가유적지로 건설 당시에는 나무 위에 회색과 밝은 노랑으로 지어졌으나 누수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 결국 금박을 씌웠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증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사당의 내부를 관람하고 싶으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면 편한데요. 들어가면 각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는데 한국어도 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독립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보스턴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동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님 조지 워싱턴은 물론이고요. 영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폴 리비어, 벙커힐 전투의 영웅 윌리엄 프리스콧, 독립혁명가 겸 양조장집 아들 세무엘 애덤스, 별로 안 유명한 케빈 화이트 전 시장, 컬럼버스 전기로 유명한 국민작가 에드워드 헤일 등 수많은 동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벙커힐 전투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무엘 애덤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맥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엘 애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의 사촌이자 독립 후에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기도 한 세무엘 애덤스는 1760년 영국이 식민지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들의 단합을 주도하며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에 의한 보스턴 대학살이 일어났고 이후 세무엘 애덤스는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실려있던 티들을 몽땅 바다에 버리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소심한 복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실려있었던 티들은 꽤나 값비싼 것들로 영국인들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식민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세무엘 아담스의 인기 차트는 순식간에 올라갔으나 정작 본인은 얼떨결에 등 떠밀려 사건에 말려들었다고 하는데 변명인지 진실인지는 타임머신이 개발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 1985년 보스턴에서는 독립운동가이며 맥주 양조 사업도 겸했던 세무엘 아담스를 기리는 마음에서 세무엘 아담스라는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이 맥주는 미국 라거계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보스턴 북부 찰스타운으로 가면 화강암으로 만든 오벨리스크 스타일의 탑이 하나 보입니다. 벙커 1 기념탑입니다. 독립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인 벙커 1 전투를 기념하며 지은 탑인데요. 1843년 찰스타운에 세워진 이 기념탑의 높이는 67m입니다. 정상까지는 294개의 계단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으며 30분 정도 걸립니다. 푸른 잔디와 어우러진 기념탑이 참 늠름합니다. 벙커 1 기념탑을 빼닮은 다리가 보입니다. 레오나드 P. 자킴 벙커 1 메모리얼 브릿지입니다. 숨이 딸리네요. 1억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대교는 2003년에 완공됐습니다. 이 대교는 민권운동가 레오나드 자킴과 벙커 1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보스턴의 오랜 노력을 기념하는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장교 중 하나입니다. 116개의 강철은 56m의 넓이인 10차선의 도로를 지탱하고 있으며 강풍은 물론 강도 7.9의 지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다리의 강도를 증명하기 위해 코끼리 14마리가 다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스턴은 왜 이렇게 벙커 1 전투를 기념하는 걸까요? 그래서 벙커 1 전투를 알아봤습니다. 벙커 1 전투는 독립전쟁 초기인 1775년에 일어난 두 번째 독립전쟁입니다. 당시 잘 훈련된 영국군과 오합지졸의 독립군은 오늘날의 특전사대 당나라 군사의 격차를 보였는데요. 영국군은 보스턴에 군대를 보내 도시를 포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독립군은 이 작전을 미리 알고 있어 윌리엄 프리스콧이 이끄는 부대가 벙커 힐과 브리즈 힐을 미리 점령했습니다. 영국은 두 차례 공격에 실패한 후 세 번째 공격에서 진지를 점령했지만 엄청난 손실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두 배가 넘는 피해인 800명 이상의 부상자와 226명의 사망자를 내며 사기가 떨어졌고 독립군은 이를 계기로 자신감이 올라가며 이제는 맞짱 한번 떠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턴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장 퀸시 마켓입니다. 1826년 지어진 이곳의 면적은 2500제곱미터로 이름은 당시 시장이었던 요시아 퀸시 3세에서 따왔습니다. 외관은 뉴잉글랜드 전통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벽은 붉은 벽돌로 지어져 보스턴의 향기가 진하게 풍깁니다. 복층으로 된 건물의 내부는 동서로 된 긴 복도를 따라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퀸시 마켓을 중심으로 활발한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곳에 가면 각종 거리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을 돌아보면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이 보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기독교인이 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이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초반에는 보스턴 브라민이라고 불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이후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로마 캐톨릭 신자들인 케네디 가문이 이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알링턴 스트릿 교회 앞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담벽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통의 강호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 파크입니다.
수용 인원은 3만 8천 석으로 메이저리그 구장 중 가장 소량의 티켓을 발매합니다. 최저 수용 인원에 주차 시설도 없지만 매 시즌 200만이 넘는 팬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1912년에 지어진 펜웨이 파크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장의 특징은 그린 몬스터라고 부르는 11m의 외야 담장입니다. 왼쪽에 펜스가 높아 홈런이 안타로 바뀌는 마법에 당하는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펜스의 높이는 1.5m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직도 스코어보드를 수동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보스턴 스타일의 고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끼만두 서비스요. 오늘도 저는 군만두 서비스를 주시는 왕사장님께 고마워하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킵니다. 오늘의 서비스 영상입니다. 가을 도시 보스턴이 속한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티 스퀘어의 가을은 오렌지빛 나무들이 빌딩과 함께 어우러지며 감성을 자극합니다. 셀카 또는 작품 사진 촬영으로도 적합한 장소로 보이는데요. 단풍잎과 섞여있는 잔디가 가을 냄새를 물씬 풍깁니다. 이와 함께 산책로도 있어 단풍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보입니다. 왜 보스턴을 가을 도시라고 부르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몽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